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점성학을 통한 차트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달과 화성, 태양 이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나를 의미한 달이 6번 방에 있다. 여기 보면 달이 나를 의미하는데 달이 6번 방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 방은 연애의 방, 뭐 노예의 방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나를 의미하는 달이 6번 노예의 방, 연애의 방 이런 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그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 나를 의미한 달이 6번 방에 있고 6번 방은 노동의 방, 노예의 방, 남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수 자리의 주인 행성인 목성이 10번 방에 있죠. 여기 보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의미하는 달이 6번 방에 있으니까 이제 그 차트상으로 건강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6번 방이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태양을 흉곽인 180도로 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화성이 있죠. 화성이 그이 달을 여기 보면 한 칸이 이제 30도이거든요. 30, 60, 90, 120, 150, 180. 여기서부터 한 칸이 3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60, 90, 120, 150, 180도를 이렇게 이제 여기를 깨는 거죠. 이쪽에서 이 화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80도를 깨니까 이제 이 태양을 주인 그러니까 태양을 180도로 깨니까 태양을 주인으로 하는 사자 자리가 안 좋고, 그럼 사자 자리는 연애 자녀 예술의 방인 5번 방이 안 좋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이 화성이 이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깨니까 이 태양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리, 그 태양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자리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여기 보면 사자 자리는 어떤 연애, 자녀, 예술의 방, 이 5번 방이 이제 또 좋지 않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제로 초중고 대학 뭐 이럴 때 연애를 이제 좀잘 못한 게 되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금성이라든가 이런 끼들이 전부 다 6번 노예 방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6번 노예 방에 갇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점성학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게 어떤 곳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잠깐 뭐좀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쓰는 거, 정열적인 거 이런 일 같은 거, 뭐 불을 쓴다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열정을 가진 일. 그다음에 이 수성은 이제 사람들과의 교감이죠. 이 안테나가 있으니까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 금성은 어떤 예술적인 끼, 예술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성이 어떤 노동의 방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끼를 잘 제대로 펼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